정나라고 좋은다? 솔직하게 솔직히 이걸 팩트 오늘의 컨텐츠 여자들이 설레는 스킨십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. 하나밖에 없어. 뭐요? 아니 세상 단순하다. 에? 스킨십이 아니잖아요. 스킨십 다리를 만져놓나요? 물 따라준다던가. 음식점 아까 그런 거. 아니 약간 현수 씨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냥 의도치 않은 이렇게. 의도치 않은 다음. 아니 이건 처음 보는데 스킨십을 해? 관심에서 비롯되는 거지. 근데 뭔가 마음이 있어야지 그 뭔가 다 의미 부여돼서 스킨십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. 그럼 조금. 손을 잡는 게 없는데 남들 다 하는 거 보여요. 이거요. 손을 품 왔어요. 아. 개설레. 여기 맞추신 거야. 하이파이. 아 이렇게. 아 근데 설레 나의 기준이야. 그러니까 하 이렇게 하이파이 할 때 있죠. 지금 이거 손까지 왔다 할 때. 아, 이렇게 소매도 있고. 키스. 네, 키스 아니에요, 키스. 키스. 키스 좋지. 키스 좋아요. 저도요. 뭔가 귀가 되게 예민하니까 귀는 뭔가 좀 살짝만 해도. 근데 그게 공통된 게 혀 아니야? 귀랑 목을 혀로. 카톤이야? 뭐 진부하게 볼 꽂히는 거에 설레기 있냐고. 아, 저는 꽂히는 거 별로 안 좋아. 나도 만지는 거. 화장실 가니까 여자들 대부분 약간 얼굴 만지고 그게 머리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개빡쳐? 짝꿍형. 근데 어느 정도가 딱 좋은 정도야? 짜는 거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흐다는데 진짜 흐다는 거 없어. 아 씨! 나도 이렇게 하는 거막 와! 이러잖아요. 이게 지금 현실! 진짜 나는 나 지금 X 아파요. 저는 그런 거 좋아요. 던지는 거야? 좀 살짝 이렇게 막 하는 거. 근데 이렇게 안아서 던졌는데 책상 모서리 거야. 그런 거 피용 피용 그런 거. 그러세요? 그럼 약간 머리 접어. 와 좋아요. 선선 부드럽게 다루는 걸 좋아하는 거야. 그러면 선서가 좋아하는 하드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? 저는 약간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거 있죠. 뭐 약간 머리채 머리 좋아 남자들. 이제 쫙 하는 거 싫어. 약간 살짝 착한 거. 네, 약간 분위기도 좋아하니까 막 아, 진짜. 무릎에 앉아서 뽀뽀하는 거. 응. 다리 떨렸겠다. 떨렸겠다고. 떨렸겠다. 아, 떨렸다. 아, 근데 궁금하게 남자들 그런 상황에서 좀 진짜 힘들어. 어떤 생각이 들어요? 그럼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옮기지? 아, 항상 이렇게 해서 옮기겠지. 아, 무서워, 나 와! 이럴 수 없잖아. 그쵸, 그쵸. 근데 약간 연애를 좀 하다 보면 약간 정답이 다 스킵되지 않아요? 생각해보면 길게 연애를 했는데 맞아. 키스를 굳이 안 하지 않아요? 그쵸. 뽀뽀는 가볍게 하는데 맞아. 키스의 아, 분위기 조성과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. 그쵸? 그치.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. 긴 집이.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거지. 그 전에 맞아. 키스하고 막 뺏고 어.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.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킨십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아.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.